자, 지금 우리는 스케이트원 본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마이클이 이제 여기 스케이트원 본사 투어를 쭉 해줄 거고요. 이제 공장 그리고 뭐 테스팅 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것도 다 이제 견학을 시켜줄 것입니다. 자, 갑시다. 이제 갑시다. 갑시다. 이제 꺼, 새끼야. 스케이트보드의 역사의 한 장면에 와 있습니다. 스케이트원은 특이하게 이제 공장을 전부 자기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모든 공장 그런 기계 머신을 전부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었어요. 레이어를 하나씩 겹쳐가지고 이제 하정 매트를 본드를 이제 양쪽에 발라가지고 이제 겹치는 과정이에요. 이제 예. 여기 공장은 항상 이제 24시간 내내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나무가 뒤틀리거나 상하지 않도록 이제 보전을 하는 거고. 지금 보시는 기계가 이제 트래싱 머신인데요. 데크를 이제 압착시키는 머신 그걸 보고 있는데, 보시면 밑에는 되게 딱딱한 이제 철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공기가 이제 들어오면서 압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이거는 오직 스케이트원에서만 압축 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미지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과정은 이제 레이어 머신에서 나온 다음 마운틴 볼트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그 모든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나갔는지, 어느 샵에서 팔았는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니처 넘버. 네. 그래픽, 데크 그래픽 입히는 과정을 보러 가고 있어요 지금. 네. 따라가고 있어요. 그 위에 벽 보면은 오디 스케이터라는 좀 약간 추억을 자극할 만한 데크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저기 보면 맥도날드, 랜디 맥도날드 시그니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8년 전에 썼던 거고요. 이쪽 보면 옆에 패치에이터 펭귄, 저것도 저것도 내가 고등학교 때 썼던 건데, 네,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죠. 저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석이 형이 나한테 데크 샀다고 자랑을 했는데 이거였어, 빨간 거. 원석이 형 그때 고3 때 데크 바꿨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자랑한 게 이 데크였고, 성환이 형 처음 만났는데 울팍에서 아마 흰색 크로스 이거였을 거야 아마. 18년 전에. 어, 이거 조광훈이 썼던 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와. 어? 그때 당시에는 이태원 파일샵 가서, 그죠? 네, 파일 데크 많이 샀죠. 지금 보시는 과정은 이제 프린팅을 입히는 과정 중 하나인데, 저 보시면 레이저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절대 이제 그 뒤틀리거나 잘못 프린트 되지가 않게. 완전 깨끗하게 나오네. 지금 보시는 이 기계가 지금 여기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만든 건데, 이게 무슨 기계냐면은 그 데크 강도 테스트라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데크를 껴놓고 해머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도 조절이 다 되고 무게 조절, 높이 조절까지 다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데크가 여기서 만든 데크가 얼마나 강도가 센지, 또는 경쟁사 데크에 대한 테스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기계입니다. 오직 여기밖에 없고. 지금 보시다시피 테스트를 끝낸 뒤 나 이제 좀 보관하고 있는 데크들이에요. 지금 저 강도 머신을 이제 강도 이제 측정하는 머신을 이용해서, 네. 여기는 그 스케이트원에서 스케이트원 본사에 직접 운영하는 스토어예요. 본사 안에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파월, 본즈, 뭐, 이런 것도 미니로고 스케이트원 브랜드들로 꾸며져 있죠.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이게 사실 스케이트원이 먼저
먼저 이제 시작한 로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슈프림샵이 이걸 아마 1994년부터 아마 그 샵에서 이제 생기면서 로고를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80년대 후반에 스케이트홈이 먼저 디자인 사용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스케이트홈에서, 파일에서 먼저 했다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즈 키를 만드는 공장으로 왔어요, 지금. 엄청 뜨거워요, 이거.